저희도 다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다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뭐 밋밋하기에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나름의 재미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나름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예요. 사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긴 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시키다가 뭔가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트 초코도 같이 시켜봤어요.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제 앞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네, 민트 초코를 시켰어요. 네 가지 맛을 시켰는데 그 중에 진짜 고민해서 민트 초코를 시켰어요. 뭐를 시켰냐면 쫀떡 궁합,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그리고 민트 초콜릿 칩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 뭔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산타 테미 나나나나 모릅니다. 첫눈 그리고 첫 키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 나를 항상 웃게 하는 너만 있으면 돼. 항상 TV 틀어놔요? 네, 대부분 틀어놓습니다. 조용하면은 뭔가 정적이 좀 그렇잖아요? 퍼퓸 한 소절 가능할까요? 퍼퓸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무슨 스페셜 뭐 이런 막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You are my special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은데 아 바람 타고 느껴져 와 나나나니 나나 좋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사랑스러운 마 스페셜 뭐였지? 하나뿐인 나의 별 하나뿐인 뭐였지? 멜로디가? 하나뿐인 나의 별 달콤한 눈물 스페셜 맞다 향기에 지혜가고 있어 바람 타고 느껴져와 달콤한 향기가 좋아 코끝에서 친 듯해 나는 그 뒤를 보내주셔야죠 그 뒤까지 보내주셔야지 산타를 몇 살까지 믿었나요? 글쎄요. 어렸을 때는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고 어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죠. 14년도 뷰티풀 쇼 버전 문이 닫히면 기억나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오빠 세상에 산타는 있어요. 그쵸? 있을 수도 있죠. 2021년 버킷리스트 글쎄요 딱히 없는데 이거 파란불 이거 충전하는 거예요? 장난감 기타 들고 부른 룩앤미나우 기억하죠? 댓글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어떻게 읽어요? 글쎄요 저 제 거는 좀 느리게 나와요 느리게 나오는데 뭐 몇 개는 누락이 되나봐요 그러면 누락이 되는 건 모르겠네요 읽을 만큼의 속도긴 한데 솔콘을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완전체 콘서트가 먼저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거를 더 기대하고 있고 사실 솔로 콘서트는 뭐 언젠가 하면은 하는 거지만 하이라이트 완전체 콘서트가 더 뜻깊고 의미있고 너무 저도 그립고 빨리 완전체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어어에서 문제를 내줬다 무슨 문제를 내줬죠? 어떤 문제를 내줬죠? 아, 어라운드하우스에서 뭐를 올렸나요? 그렇군요. 밸런스 게임. 뭐 하나 보네.
모른 척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다. 뭐 밸런스 게임을 하니까 예, 아 VF 공지예요. 모르겠다.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넘어가시죠. 그렇구나. 이게 갑자기 막 그게 사라지기도 하네요, 댓글이. 어제 애기가 된 소감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엉덩이가 한 개냐고 두 개냐고요? 무슨 말이죠? 이제 퇴근하셨다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차 많이 막힐 것 같은데 밖에. 어제 어린이집 갔다고요? 제가? 어제 요소 오빠 어린이집 갔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아, 두준이 뭐 거기에서... 아... 안 봐서 몰랐죠. 안 봐서 몰랐지. 나 두준이 왔네. 두준이 웃고 있네. 아들 이러는데? 아들 많이 컸지. 아 무슨 얘긴가 했네. 거기에서 아들로 나왔구나. 너무 웃기네. 이게 옛날에는 빨래핀으로 빨래 빨 때 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도대체 몇 살이야? 어떻게 모르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당근 선생님 여기 무랑 배가 들어갔잖아요. 양파를 갈아서 넣었어요? 그럼 좋지. 좋은 질문. 역시 이비스네. 양념을 해서 재울 거야. 내일은 별로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두준이 합방? 합방을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에 하면 기다리는 중인데 기다리는 중이에요. 안 오는데? 안 오는데요? 기다리는 중이야 계속. 안 들어오는데요?
했어. 해줘 하는데 했어. 아, 다시 해달라고? 잠깐만. 이렇게? 됐다. 이야. 야.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와, 수염 뭐야? 이거 그러면 잠깐만, 시스템이 내가 너 방에 들어온 거야?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이게 너, 아,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야? 라이브 방송이라고 나도 못 뜨는 그러니까 거야? 너 거에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합쳐져서 지금 1만 명이 된 거야. 와, 대박이다. 와, 나 지금 호날두 유니폼 입고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니까, 야, 잠깐만 갈아입고 올게. 호날두 유니폼은 차마 못 보여드리겠다, 여러분. 오케이, 너 나가 일단. 잠깐만 기다려, 이거. 너 삭제. 안 돼, 안 돼. 아, 두준이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에요. 아, 지금 갑작스럽게 11,000명 정도 갑자기 늘어났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니폼을 잘못 입어가지고 자, 오면은 다시 갈아입고 오면은 다시 초대를 해볼게요. 네. 네, 삭제해버렸어요,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광이도 부르고 싶은데, 이게, 한 명밖에 못 부를, 못, 어, 다시, 다시라고 왔네.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야, 한국 국대 유니폼으로. 아, 웃기네. 이거 정환이 형 유니폼. 아, 나의 우상. 아, 웃기네. 아까의 모습은 여러분들 저기 잊어주시고. 해주시고, 지금 국대 유니폼부터 시작한 걸로 야, 해주세요. 면도 좀 하고 올까? 야, 뭐야? 와, 아침에 면도 했는데. 네, 아, 금세 자랐네. 아우, 이거, 따로, 이거 근데, 여러 명도 돼? 여러 명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그때 내가 동훈이랑 라이브 할때 물어보니까 여러 명 된다고 막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분할이, 화면 분할이 아, 분할이, 이렇게 딱 4분할로 안 되나? 그럼 진짜 재밌을 어렵다. 것 같아. 기광이가 만약에 보고 있거나 동훈이 보고 있으면은 댓글 남기세요. 아, 웃기다, 이거 재밌다. 초대해보고 이게 되면은 진짜 대박이지. 야. 아, 이게 안 된대. 두 명만 아, 된대. 4명 된다고 하던데?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게 뭔가 다른가? 아,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지금 몇 아, 시간 그럼 안 남았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명까지 된다는데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내일 한번 시도해볼까? 물어봐서. 좋은 것 같아. 아, 2명만 돼요? 와, 이거 되게 좋다. 아니, 그거 너랑 동훈이랑 하는 거 봤는데 그거 신기하더라고. 재밌어. 야, 나 뭐라? 인스타 진짜 오랜만에 한다. 오랜만에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한 5년 된것 같은데. 그래. 아, 그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아, 진짜로? 너 한 처음 한 5년 된것 같아. 뭐, 오늘 뭐 하셨어요? 6시? 아, 저는 계속 이러고 있었죠. 아,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네, 계속 이러고 있고, 뭐, 밥 시켜 먹고, 그랬죠.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오늘? 양꼬치 먹었어요, 양꼬치. 오, 저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프랭크버거 있잖아요. 프랭크버거. 아, 프랭크버거 또 시켜 먹었습니다. 거기 또 맛집이지. 아, 어제, 그 뭐야. 치킨집 그랬다. 그거 떡볶이집.
맛있더라고. 거기 박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무고추. 원래 치킨집을 하려고 했었다? 거기 맞나? 원래는 치킨집을 하려고 했었다? 거기 그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 맛있었어. 근데 햄버거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어요. 아, 맥도날드. 제일 맛있습니다. 맥도날드가 가장 대중적이지. 진짜 맛있죠. 맥도날드에서 메뉴 추천을 한다면? 저는 베토디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베토디. 베토디 맛있죠.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랑 의외로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하이 스파이시 이거보다는 베토디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베토디. 맥도날드 알바예요? 베토디 많이 듣지 않나? 베토디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빅맥. 빅맥이 제일. 빅맥이 제일 많이 팔리겠지. 옛날에 우리 지금은 메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습생 요때만 해도 빅불 버블 불고기? 빅불 고기 버블 불고기 히든 먹었어. 메뉴 있잖아요. 히든 메뉴 메뉴판에 없는 거 있었지. 버블 불고기였나? 버블 패티 두 불고기. 장 들어가 있는 거? 맞아. 그게 히든 메뉴였는데 그게 이제 나왔더라고 아예. 아, 메뉴로. 그게 이제 아는 사람만 먹는 그 불고기 버거 패티 두장 들어가는 약간 히든 메뉴였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빅맥이 아마 제일 잘 팔릴 것 같은데? 제일 많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빅맥 지수. 그치, 빅맥 지수. 경제를 그거 할때 빅맥 지수 해야 했던 것들. 빅맥 지수. 그런 거 보면 빅맥이 제일 잘 나가나 봐. 새우버거도 참 좋아하는데. 불고기 버거 대 새우 버거. 저는 새우버거요. 난 불고기. 그래요? 갈리네. 갈리네. 나는 치킨에 새우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진짜요? 롯데리아 새우버거 되게 맛있잖아. 몰라. 롯데리아가 새우버거가 약간 그 오리지널 필좀 나는 그런 게좀 있고. 통새우 버거가 버거킹. 새우라고 그게 버거킹. 통. 새우라고 그 이정재 배우님이 광고 찍으신. 아유 되게 재밌다. 슈비버거, 맞아, 슈비버거 슈비버거 맛있다. 맞아. 그거 맛있다. 슈비버거. 오늘 원래 라이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인스타 들어왔는데 유섭이가 라이브를 하고 있길래 아좀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도 유섭 코인을 좀 탔습니다. 유섭 코인을 타서 같이. 그게 아니 뭐야? 혼자 하면 이게 좀 민망한데 인스타 아, 라이브 그치. 같은 경우에는 유섭 씨는 되게 자주 하잖아요. 아, 전 자주 하죠. 예, 그래서 유섭이한테 살짝 이제 얻어가지고. 하세요. 좀 아, 저 자주 하세요. 자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아, 근데 나는 그 컴퓨터가 없으면은 못하겠어. 이 라이브 방송을. 아, 그럴 수 있지.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만 좀 진행이 편하니까 또. 이렇게 막 가만히 있는 그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러 명 됐으면 좋겠다. 여러 명 되면 내일 뭐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인사로 드리면 참 좋은데. 하면 좋을 텐데. 쇼파 바꾸셨다고. 아. 연습실에 쇼파가 엄청 좋아졌던데. 맞았지. 네, 그게 요섭 씨 쇼파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부했죠. 아,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아, 두 중에 주광이가 네네네 민초 좋아하세요? 민초? 민트 초코 저는 그막 그거 많이 하잖아요 호냐 불호냐 그쵸, 그쵸. 근데 저는 딱히 그게 없어요 그냥 먹으면 먹고 오, 중립이다. 없으면 안 먹고 뭐 이렇게 사서 먹진 않는데 만약에 누가 사줬다 그러면 맛있게 먹고 그 정도 그냥 딱 중간 민트 초코도 그렇고, 하와이안 피자도 그렇고. 하와이안 피자도 막 먹으면. 이렇게 막아 하와 그 파인애플 피자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있으면. 만약에 있으면은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사 먹진 않는데 있으면 아. 맛있게 먹는 둘다 먹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 먹는 건 아니면 불호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호면은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렇게 호까지는 아닌 거지.
호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좋아하는 불러오면은 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건 아닌. 불호는 아예 입에도 안 되지 않나? 불호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걸 왜 입을 먹어? 막 이러잖아.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나는 그냥 다 먹으면 맛있게 먹는. 싫어하는 음식. 그럼 프로인 음식. 저는 근데 진짜 싫어하는 음식이 없어요. 하긴 진짜 먹긴 하지. 싫어하는 음식이 없고. 진짜 다잘 먹긴 하지. 네, 진짜 싫어하는 음식 없고 못 먹는 음식도 없고. 근데 이제 막그 가끔 막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지. 예전에 제가 그 완전 데뷔 초때 우물 파러 일밤 단비 그 하러 갔잖아요. 추억이지. 그거를 하러 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너무 막 고마워가지고 원주민분들인데 그 대나무 통에다가 막 온갖 그 조그만 생선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불에 쪄가지고 이렇게 주신 오. 거야.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귀한 음식인데 우리는 사실 그게 좀 비위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민물고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말고는 사실 예, 딱히 어떤 거? 못 먹는 음식은 없었던 것 같아. 요섭 씨도 근데 사실은